아유, 그런 건 전기기술자가 하잖아. 아, 어떡하지, 그럼 눈 아픈데. 어. 관리실에 전화해. 벌써 다 퇴근했을 건데? 아유, 그럼 내일 갈지, 뭐. 아, 지금 일 좀 해야 되는데. 나준바! 아, 퇴근했나 안 했나 관리실에 전화해본다는 게 장동직한테 해버렸네. 아, 이래서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. 그치? 전화 왜 했어? 어, 전화 왔다가 그냥 끊기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. 잘못 건 거야. 저녁부터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겉절이 좀 담으려고 하는데 하도 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형광등 못 가야겠고. 그래가지고 경비실 전화해본다는 게 잘못 건 거야? 형광등 고장났어? 그럼 내가 금방 가서 갈아줄게. 됐어! 오지마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내 말은 듣지도 않네. 아,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, 진짜. 제가 저 대만에서 이렇게 유명한 애네. 감기 연구 하나 봐. 아까 우리가 한 말 까먹었어? 우리 객 식구들이 똘똘 뭉치다고 했잖아. 객 식구가 주인이 있는데 왜 껴있어? 맞다. 객 식구는 객 식구답게 있어야지. 그래야 저쪽에서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야 저쪽에서도 우리를 객 식구처럼 대한 거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. 알았어. 아니, 전. 아니, 왜 거기 그런 게 있어요? 일로 오세요. 예, 그러지 말고 일로 오세요. 아니야, 됐어. 재밌게들 봐. 네? 거기 우리 자리가 아니지. 네? 아니야, 신경 쓰지 마. 애비야. 네? 저 과일 사다는 거 좀 있냐? 제가 가져올게요. 그래. 아니야, 그런 건 우리가 해야지. 네? 그쵸? 앉았어. 뭐 넣었어? 오줌. 왜? 몇 번 넣은 건데 물 내렸어? 한 번. 아이고 이년아, 오줌은 네 번 넣을 때까지 물 내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. 객 식구는 원래 물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요. 미안해. 사두는 얼마나 참았어? 어제 밤부터 참았어요. 사두 봐봐, 말이 온 거 꼭 참아가면서 얼마나 객 식구다워. 아이고, 요즘 뭐 하세요? 들어와 식사하세요 얼른. 밥 먹고 있다가 몰아서 넣어야겠다. 장 안에 장. 우리도 밥 먹어야지. 네. 가세요. 할머니들 뭐해? 이쪽으로 와서 드세요. 아이고 됐어. 신경 쓰지 말고 먹어. 우리 처지에 이 정도도 감사하지. 밥이나 많이들 먹어. 그저 밥으로나 배를 채우나야 딴 거를 안 먹지. 괜히 허여져서 남의 거나 이거저거 꺼내먹고 주워먹지 말고. 머슴들이 괜히 밥 많이 먹나? 그래야 힘도 쓰고 집안일도 잘하는 거요. 어머나 살도 그 아까운 간장을 밥에 비벼먹으면 어떡하나. 죄송해요. 여기 어디에 우리 게 있다고. 조금씩 찍어 먹어야 그나마 간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요. 저쪽 자꾸 쳐다보지 마라. 신경들 쓰시잖아. 저 이거나 먹어. 맛있지? 맛은 있는데. 근데 언니 왜 자꾸 여긴가 점이지? 네? 바닷지가 바뀌었다고요? 아, 어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. 알았어요. 지금 갈게요. 아, 왜? 무슨 일 있어? 아, 바닥지가 바뀌었대. 아, 나 지금 공사 현장으로 가봐야 되거든? 아, 그럼 나는. 너 혼자 지은이 결혼식에 가야겠다. 지은이한테 얘기 좀 잘해줘, 응? 아, 너랑 갈 줄 알고 나 부탁 안 끊었는데? 아, 미안해. 지금 표현을 좀 알아봐, 어? 아, 주말인데 표가 있겠어. 아, 어떡해, 진짜. 아, 어쩌냐?
야, 친구가 백수라 이게 좋아. 응? 급할 때 운전수도 해주고 말이지. 아이 자식이 진짜 액션 배우라니까. 배우는 무슨? 어찌. 여보세요? 야, 지영아! 지영아! 왜? 응? 아니, 아, 바퀴벌레가 있거든, 바퀴벌레. 어, 바퀴벌레, 나 무서워하는 거 아니지, 저기. 바퀴벌레, 무서워. 아, 이 화상, 이거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. 아, 받아봐. 됐어. 이런 거 자꾸 받아버렸다면 버릇 나빠져. 아, 진짜. 배도 오래 올려요. 야, 잠깐 내려봐. 야, 임마,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. 아, 좀 내려봐, 자식아. 아, 좀 내려봐, 아, 좀, 아. 아, 내려봐. 야, 너는. 어, 택시 타고 가, 이거. 야. 야, 나. 아, 나 진짜 친구가 백수라 이게 안 좋아. 야, 기본 요금은 줘야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날 납치하듯 태워서 뭘 어쩌겠다고. 이런다고 나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. 알았어. 결혼식 전이거든데. 됐어. 거길 왜 오빠하고 같이 가? 나 내려줘. 택시 타고 갈 거야. 거긴 아이스콜이죠? 제가 지금 급하게 대전 은행동에 가야 되거든요. 은행동 오케이. 내가 거기 또 질이 빠삭하잖아 내가. 빨리 세워줘. 심심한데 우리 요거나 한판 칠까? 응? 치자면 치고 말자면 마는 게 또 우리네 신세지. 그거 칩시다. 정신 있어? 객식구 주저의 신분도 모르고 누구 돈을 따려고 그래? 줘야지, 져줘야지. 아우, 요거 어떻게 이냥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피가 딱 나온단 말이야. 요런. 야, 스톱이다. 어, 가만 있어봐. 쓰리고에, 어, 피박에, 멍따에. 아니야, 가만 있어봐. 아, 이거 뭐 계산할 것도 없다. 돈 다 이리 놔주면 되겠어. 아니, 좀 봐. 아, 야, 됐다. 근데 말이지, 치사하게 돈 도로 돌려달래기는 없기야. 알았지? 아. 잘했어. 객식구가 괜히 객식구야. 식구들한테 돈 떼어주라고 객식구지. 응? 잘한 거 아는데, 나 왜 자꾸 눈물이 나지? 같이 먹죠. 방송국에 취직했어요? 아,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. 근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? GPD 만난다고 하니까 그냥 들여보내주던데요. 그렇게 거짓말 시키면서 마음대로 방송국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. 거짓말이라. 아니, 만났잖아. 그러게, 만났잖아. 미자 씨, 동직이 지영 씨랑 같이 대전 간 거 알아요? 대전 갔어요? 둘이 헤어진 거 맞아? 원래 나...